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75회 기출 문제 1원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계 담당자가 11월 1일에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장부상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면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요 회계 처리 해야 되는데 요거를 누락했답니다. 영향이 뭐 이렇게 분석해 보면 되겠지요. 자, 요렇게 회계 처리 누락했을 때의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 파악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 붕괴를 딱 파악한 다음에 누락된 붕괴를 파악한 다음에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의 증거가 기록돼야 되는데 회계 처리 누락되었으니까 자산이 감소할 거다 이겁니다. 대변에 수익의 발생을 기록해야 되는데 요 회계 처리 누락되었으니까 수익이 또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산 작아지고 수익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 수익이 작아진답니다. 당기 순이익 당연히 작아질 거다. 됐지요? 그다음 당기순이익의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본이 작아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항목 가지고 검증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자산이 지금 작아졌어. 부채는 언급이 없어. 그러면 자본도 당연히 작아져야지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질 겁니다. 자산 작아지고 자본 작아진다라는 분석이 맞구나라는 것까지 검증해 보았다.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요 영향으로 올바른 거다. 요 내용을 지문에서 찾으면 되겠다. 자산은 과소계상, 자본은 과대계상 틀렸고요. 2번 자산은 과소계상, 자본은 과소계상,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 부채는 변화 없다.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2번. 주식회사 한결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승원의 차량과 교환하기로 했다. 동 기계장치는 취득가액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850만 원이고 추가로 5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장가액이 170만 원일 경우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랑 상대방 회사가 가지고 있던 차량이랑 두 개를 서로 맞바꾼다 이겁니다. 자산의 교환 거래다 그지? 서로 종류가 다르다 그지? 이종 자산간의 교환입니다. 이종 자산간의 교환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저쪽에 보내면 그 기계장치의 쓰임새가 이제 끝난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기록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내가 저쪽으로 준 자산의 공정가치가 새롭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 보았고요. 분석해 볼게요. 자, 내가
주식회사 행결이 A고요. 상대방이 B라고 합시다. 어이, 자, A가 가지고 있고 B가 가지고 있던 게 있는데요. 나는 기계장치 가지고 있었고 취득가액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850만 원. 그래서 장부금액으로 따지면 150만 원짜리 자산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얼마라고요? 170만 원짜리였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공정가치로 시장가치로 따져보니까 170만 원짜리인데 그거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차량이랑 서로 맞바꾸는데요. 상대방 차량이 조금 더 비싼 건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기계장치만 주면 안 되고 거래가 5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주는 거는 얼마를 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170만 원짜리 물건과 50만 원 현금이니까 220만 원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오는 차량도 얼마짜리라고 보면 됩니까? 220만 원짜리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야 서로 교환이라는 거래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A 입장에서 기계장치를 교환하는데 이거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므로 기계장치의 쓰임새가 끝나기 때문에 장부금액이랑 시장금액이랑 이 두 개 차이인 20만 원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자, 회계처리. 이렇게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회계처리 밑에 적어볼까요? 차변, 대변. 차변은 이제 새롭게 차량 운반구 가지고 올 겁니다. 됐습니까? 금액 기록될 거고. 자, 대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없앱니다. 기계장치 얼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적어준다 그지? 8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이라는 기계장치 장부금액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 와중에 2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기록해야 된다 그지? 처분이익 20만 원 기록해야 되고요. 교환거래 성립하기 위해서 50만 원만큼 현금으로도 추가로도 지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금 50만 원. 문제 이렇게 기록하면 요 동그라미 금액이 딱 금액 채워질 겁니다. 얼마요? 오른쪽 합계해 보면요. 1070만 원 나오고 거기서 850만 원 빼면 당연히 220만 원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새롭게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 기계장치다 그지? 그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70만 원으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요 거래는 요 기계장치만 달랑 준 게 아니고 현금 50만 원 추가로 지급했으니까 그것도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170만 원과 50만 원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될 거고요. 그 금액만큼이 220만 원만큼이 새롭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그죠? 자산 간의 교환 거래 자주 출제되고요. 그때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인지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다. 요거는 이종 자산 간의 거래 교환. 자,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220만 원입니다. 정답 1번.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 또는 처분이 목적이라고 해서 항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려면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판매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가지고 있다 뭐 단기 매매 증권이지 뭐 그중 그런 거는 재고 자산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재고 자산인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 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맞는 말이다. 그죠? 물건 값과 취득 부대 비용 전부 합한 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재고 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가격에 수입 관세, 매입 운임 등 취득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뭐 똑같은 소리다. 그죠? 2번, 3번. 그러면 4번이 정답 되겠네요. 특정한 고객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원가를 해당 제품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뭐 이러한 내용도 있는 모양입니다. 특정한 고객을 위한 제품일 경우 디자인 원가도 그 제품 원가에 포함하십시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 봐요. 말씀드렸습니다. 지문 중에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만 가지고 답을 빨리 찾고 자신감 있게 딱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4번.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다음 중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은 모두 몇 개인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우리 회계에서 재화 용역 거래에 대한 수익 인식식이 우리 거래 형태별로 공부했다 그죠? 그 중에서 용역의 거래의 경우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다고요. 자, 교재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하다, 그지? 그 다음에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요건이 조금 더 몇 가지 추가된답니다. 그 요건을 따져보면 요 네 가지가 전부 해당한답니다. 요 네 가지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럴 때 진행 기준 쓸 수 있습니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요건이래요. 따져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수익 인식이니까 당연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될 거고 진행 기준으로 뭐 수익 인식하려면 진행률 당연히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이제 공부한 내용이니까 알 거고요. 두 가지만 덧붙이면 되겠네요.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당연한 소리다, 그죠? 공사를 한다. 총 공사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10억 원 곱하기 진행률 곱해야 이번에 인식하는 수익 금액 구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고요. 라,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해야 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요게 측정이 돼야지만 진행률을 구할 수 있잖아. 당연한 소리 될 겁니다. 아시겠죠? 또 출제될 가능성 별로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구나. 그래서 모두 몇 개인가? 아이고, 뭐 쪼잔하게, 그지? 네 개 다 정답입니다. 라고 찾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었답니다. 구경해 보았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5번. 주식회사 한결은 올해 1월 1일에 아래와 같이 사채를 발행했고요. 동사채를 올해 12월 31일 98만 원에 조기 상환했답니다. 올해 인식할 사채 상환 손실은 얼마일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삼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답니다.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가끔 사채 상환 손실, 뭐 사채 상환 이익 뭐 그런 거를 묻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경해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사채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했대요. 98만 원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짜리고.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사채 발행하고 나서 이제 매년마다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따박따박 인식하고 그러면 결국 98만 원이라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로 향해서 달려갑니까? 액면 금액인 100만 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만기인 3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달려가서 만기가 되면 이제 액면 금액인 100만 원만큼을 이제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 회사가 돈이 좀 생겼어. 그래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채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사버려서 없앤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채 상환이지. 그러면 장부 금액이랑 우리가 실제로 돈 주는 금액이랑 차이 금액만큼이 사채 상환 손실 또는 사채 상환 이익으로 기록될 겁니다. 요 문제 별거 아니고요. 핵심은 뭐라고? 올해 12월 31일 현재의 사채의 장부 금액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요런 문제가 가끔 출제된다. 전혀 어려울 거 없다. 빨리 풀어봅시다. X1년 자, 초에 발행했고요. X1년 말의 금액을 이제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만기는 X2말, X3말 뭐 이렇게 만기가 X3년 말이지만 굳이 요거 구할 필요 없고요.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다 지금.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장부금액 구합시다. 장부금액 얼마에서 출발합니까? 처음에 아니 98만 원에 조기 상환한 거고 그지? 사채 발행했을 때의 금액은 950263원이네요. 알겠죠? 950263원에서 100만 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950263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 X1년도의 유효이자, 유효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유효이자율 10%입니다. 액면이자율은 8%거든요. 그러면 액면가액 100만원 곱하기 8%, 8만원 곱의 액면이자입니다. 자, 유효이자율은 10%니까 950263 곱하기 10% 하면 유효이자 구해질 겁니다. 950263 곱하기 10% 950216 이렇게 계산되고요. 여기서 8만원 빼면 15026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에 이제 더하면 된다 이겁니다. 요 금액이 100만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네. 965289 나옵니다. 요게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고. 요렇게 장부 금액 기록되어 있는 사채를 없애면서 돈 얼마 줬다고? 98만 원 주었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손해 본 거다. 그지?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얼마만큼 손해 봤습니까? 14711만큼. 만큼 손해봤다 이겁니다. 505를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14711 정답 1번 됐죠? 그리고 참고로 뭐 회계처리 우리 교재 해답에 제가 표시해 기록해 보았거든요. 그 내용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 구경해 보시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 이번 기출 문제를 뭐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걸 되게 잘 물어보네. 되게 얼마나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전부 다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풀어봅시다. 틀린 거를 전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가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이다. 고정 원가는 총원가가 일정하다 보니까 조업도가 늘면 늘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맞는 거겠지. 뭐 증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나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 고객의 특별 주문이나 수요에 따라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맞다, 그죠?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따라서, 그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다,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에 의한 제품 제조원가는 항상 동일하다. 틀렸다, 그죠? 기초 제공품이 있는 순간 요 두 방법의 결과값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라,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인 원가 인과관계 기준은 원가 발생을 유발한 원인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다. 맞다, 그치? 그래서 틀린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한 개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문제 7번. 주식회사 한주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단기말 실제 제조간접비는 500만 원이고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다. 단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 원 과다 배부되었다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자주 출제되는 형태다, 그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금액은 얼마다고? 500만 원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15만 원 과다 배부랍니다. 배부된 금액이 더 크다는 말이다, 그지? 얼마만큼? 500만 원보다 15만 원만큼 더 크다. 그러면 500 요 금액이 배부된 금액일 거고요. 배부된 금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라고 했습니다. 실제 조업도가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이라고 했고요. 예정 배부율을 이제 구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동그라미 한 금액은 5150000 나누기 5만 하면 될 겁니다. 103 나오네요. 됐습니까?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산활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산방식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2번 표준원가 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 자료를 사용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가 관리에 유용하다. 맞다, 그죠? 3번 매몰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원가를 말하고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변동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틀렸다, 그죠?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발생한 과거의 원가다. 이미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변동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중간에 있는 미래에 예상되는 요 말 때문에 틀렸다. 정답 3번 되겠네요. 4번
회피 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그래서 매몰 원가가 회피 불능 원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융도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 평가에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너무 지겹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직접 해당 원가를 그냥 구해보도록 출제가 되었네요. 자, 제공품에 대해서 물량 흐름 파악해 봅시다. 기초 제공품 300단위. 지금 평균법입니다.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같은 거는 무시하면 된다. 단기 투입 원가 나와 있고요. 단기 완성품 수량 700단위. 기말 제공품 수량 150단위. 완성도는 40%랍니다. 그러면 착수량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850에서 300뺀 850에서 550 될 거고, 뭐 굳이 이거 망고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자,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데 재료비와 가공비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재료비든 가공비든 전부 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겁니다. 발생하는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분석하면 된다. 7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으면 되고 150개의 경우 야금야금 투입되니까 150 곱하기 40% 고 수량이 여기 기록될 겁니다. 됐습니까? 150 곱하기 40% 6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760개라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되고 자 기초 제공품 원가는 34만원 단기 투입 원가는 270만원 요거 두 개 합한 거가 전부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배분 대상 원가에 들어온다. 평균법이니까 그지? 기초 제공품도 그냥 올해 처음부터 그냥 작업 시작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340000 플러스 27 00000 하면은 3040000 나오고요.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 나옵니까? 3040000 나누기 760 하면은 4,00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요거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한 그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한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4,000원 곱하기 60개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24만원 나올 거고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굳이 제조비, 가공비도 나눌 필요 없다 이겁니다. 투입 방식이 똑같으니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표 치고 연습해 두십시오. 별표 너무 우리 별표가 인색하다 그지? 별표 하나 오랜만에 치고 오케이 정리해 둡시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영업 부문과 생산 공장이 동일 건물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발생 비용과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공품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직접 재료원가 350만원 단기 총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되고 직접 노무원가 750만원 단기 총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장 감독자 급여, 생산 활동에서 생기는 제조 간접비다, 그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요. 기타 제조 간접원가 50만원, 제조 간접비 포함된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제공품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자산이니까. 기초금액 250만원 이렇게 기록하고, 기말금액 200만원 이렇게 기록하고, 단기 총 제조원가 지금 우리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 네 가지 항목 단기 총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되고, 자료가 또 있지요. 전기료 총액, 감가상각비 총액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료 총액. 전기료 보니까 영업 부문에 해당하는 게 40%, 제조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 60%랍니다. 그러면 50만 원 중에서 60% 곱한 금액이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야 될 거다. 됐습니까? 50 곱하기 60%, 5, 6, 30, 30만 원이라고 계산되고요. 감가상각비 총액요. 영업부문 20%, 제조부문 80%랍니다. 그러면 125만원 곱하기 80%, 그것이 생산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간접비 될 겁니다. 125만원 곱하기 80%, 100만원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총 제조원가 집계할 수 있겠네요. 요거 두 개 합하면은 1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얼마였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전부 다 장기 총 제조원가니까, 그지? 130만원에서 요거 4개 더해 보면은요, 1305000 나옵니다. 1305000. 그러면 이제 네모 금액 구할 수 있겠지요? 1305000 플러스 250만원 하면은 15550000 나오고, 거기서 200만원 빼면은 1355000 이렇게 계산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355000이다.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급 시기가 4월 20일입니다. 기억이 이렇게 표시. 니은이 5월 10일부터 7월 25일 사이의 기간. 디귿이 7월 25일 이후의 기간. 됐습니다. 중요한 문제겠다, 그죠? 저희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죠? 4월 20일 날 물건을 팔았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까?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5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보다 늦는 순간 페널티가 적용되고요. 페널티 적용할 때 지연 발급인지 미발급인지 구분할 때는 언제? 7월 25일이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틀린 거 찾는 거고요. 일단 별표 하나 칠까요? 또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좋은 문제다. 자, 1번 기억의 시기에, 자, 낙서 좀 치우고, 자, 기억의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정당한 공급 시기로 본다. 맞다, 그죠?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해가지고 7일 이내에만 돈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내용 설명한 거고, 맞다. 2번. 니은의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니은이 언제고? 요 때. 페널티가 적용되는
지연 발급에 해당하는 시기 될 겁니다. 니언의 시기에 세금연수 발급하면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다, 그죠? 지연 발급 가산세. 3번, 니언의 시기에 발급된 세금연수를 수취하는 경우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매입세 공제를 받고 0.5% 지연 수취 가산세는 내야 된다. 맞다, 그죠?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시기에 발급되는 경우, 디귿 시기는 요거 확정 신고 기한 이후다, 그지? 이때는 미수취, 미발급으로 보아서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은 2% 가산세, 공급받는 사람은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되는 큰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디귿의 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지? 그런데 지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공제한 다음에 2% 가산세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공제 항목 및 또는 세액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 각종 공제들이 등장했었는데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이 있든 없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적공제,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아닌 거를 찾으면 될 거다 이겁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뭐 이런 거는 인적공제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근로소득 있든 없든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요거는 우리 세 가지 언급한 것에서 해당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특혜라고 보면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 정답은 2번. 3번 자녀세액공제도 인적공제에 해당하니까 근로소득 있든 없든 다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공제도 인적공제니까 근로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전액 송금 불산이 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대표이사가 가입한 친목단체에 지출한 회비, 뭐 이런 거 송금 불산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요거를 비지정 기부금으로 본다면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유출일 거고, 대표자가 내야 되는 개인적인 돈을 회사가 낸 걸로 보는 사적 경비로 본다면 소득처분이 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볼 거고, 요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문제 푸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겁니다. 전부 송금 불산이 됩니다. 2번 벌과금 과태료 및 체납 처분비, 요거 벌칙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송금 불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이었다. 3번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생기는 이런 각종 비용들은 송금 불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득 처분 기타 사유 유출 됐죠? 그래서 1, 2, 3번 전부 송금 불산이 되는 건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네요.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이런 거는 A회사, B회사, 너희 회사들 간의 문제다.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그 송금으로 다 인정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문제 14번 봅시다. 과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인바 상사는 X2년도 12월 1일에 폐업했다. 폐업 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단, 과세 재화는 모두 매입세 공제를 홀랑 받아먹어서 썼다라고 가정한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매입수 공제를 홀랑 받아 먹었었는데 폐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 형태로 주주한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예외적으로 물건 형태로 주주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매입수 공제 받아먹으면 안 되었었는데 받아먹은 꼴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폐업 시 잔존 재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묻는 내용입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 과세 표준 한번 열심히 구해보십시오. 그 문제고요. 재화의 간주 공급에 있어서 과세 표준 철저하게 시가입니다. 비상각 자산이라면. 그런데 간주 공급에 해당하면서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감가율, 감가상각비와 같이 그지 금액이 조금 감소하는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과세표준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실무에서는 간주시가라고 부른다고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비상각자산이니까 뭐 시가입니다. 시가로 500만원 이걸로 과세표준 구하면 되고 토지는 뭡니까? 토지는 면세 항목이다, 그지?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노터치입니다. 부가가치세. 비품은 재화의 간주 공급이면서 엔드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간주 시가를 적용하는 거라고. 취득원가 200만 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감소한다고 봅니다. 건물 구축물일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당 5%씩 가치가 감소하고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 예를 들어서 비품,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은 한 과세기간당 25%씩 그 가치가 감소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환산해보면 건물 구축물은 한 과세기간당 5%씩 가치 감소하니까 1년에 10%니까 10년을 내용연수로 보고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한 과세기간당 25%니까 1년에 50% 가치 감소하니까 내용연수 2년으로 본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비품의 경우 이 X1년도 4월, X1년도 1기에 취득한 거거든요. 지금은 X2년도 12월 1일, X2년도 2기입니다. 그러면 몇 개 과세기간 경과했습니까? X1년도 1기, X1년도 2기, X2년도 1기 이렇게 3개 과세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3 곱하기 25% 75%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100% 빼기 75%니까 25%라고 계산할 수 있겠고요. 200만원 곱하기 25% 얼마입니까? 50만원 요거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500만원과 50만원 요거 두개 합한 550만원이 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간주 공급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판매목적 타사장 반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가에 있다, 그지? 비상각자산일 때. 그 다음에 상각자산일 때는 이렇게 간주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현실에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간주시가 요 규정이 적용되는 걸 살펴보면 다른 건 없고요. 지금 보는 폐업시 잔존재야. 이때야 겨우 요 규정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쓰던 유형자산을 개인적 공급한다고요? 사업상 정리한다고요? 잘 없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잘 없어, 실무적으로. 그래서 실무적으로 간주시가 규정 요거 물으려면 항상 시험에서는 간주시가 규정 묻고 싶을 때는 항상 폐업시 잔존재와 요 형태로 시험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거다. 잘 연습해 둡시다. 어이. 그래서 정답 확인합시다. 550만원으로 되어 있는 1번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주자 가부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했고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답니다. 1. 국내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1,500만 원. 요것 외의 금융소득은 없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 아니? 뭐 그거를 묻는 문제다, 그지?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버리고 2천만 원 초과하면 그냥 종합과세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1,500만 원이 금융소득이라고요. 2천만 원 이하니까 이거 분리과세로 끝나버립니다.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잘 되었다고요? 그 원천징수로서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납부 의무는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전혀 합산될 필요가 없다. 2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 2천만 원,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필요 경비율 80%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 곱하기 20% 한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곱하기 20% 400만 원 되겠다, 그죠? 4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그지? 요 금액은 4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요 4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 같은 거 전혀 못하고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해야 될 거다. 아, 3번. 상가 임대 소득이 1000만 원이고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랍니다. 단순 경비율은 40%랍니다. 단순 경비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 본문에서 자세하게 안 보았는데요. 출제되었네요.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이런 거,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거는 이거랍니다. 사업 규모가 워낙 작다 이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부 작성해가지고 내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입니다. 그 당기 순이익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아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 작은 사람한테까지 너 장부 잘 작성해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오바다 이거지. 그래서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답니다. 국세청에서 날라오겠지, 그지? 당신은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단순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엽서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좀 간편하게 세금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고 단순 경비율은 40%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상가 임대해가지고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40%는 굳이 장부 작성 안 하더라도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에서 40% 뺀 거니까 100%에서 40%가 비용이니까, 즉 필요 경비니까 60%가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80% 인정해주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런 뭐라고? 단순 경비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받았을 때 40% 빼고 60%, 즉 600만 원이 이 사람의 사업 소득 금액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합 소득 금액이 400만 원, 600만 원 합한 1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 경비율이라는 내용 출제되었으니까 구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